평안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경전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성소 후원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사를 구분하기는 처음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의미에서 성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죄 많은 우리들 모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운데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성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분위기 그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의 신학생이 둘인데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 신학생들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같이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봉헌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후 예배를 봉송합시다. 저기 가신 하나님과
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후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여 저녁 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금기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을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달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남은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칸 주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바다들과 맘매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보라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달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라.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전 만들고 주님의 구원의 장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내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 구원의 장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장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주님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장막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제물을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소원 채우리라. 구원의 장막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탕을 먹지 않았느냐? 또한 시기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 법이다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이 과거의 모든 그 말씀들, 법규들, 그 내용들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각도에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또 그 예수님을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서 사제로서 살기 위해 열심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우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두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공헌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학생으로 특별히 독신으로 살면서 학문에 종진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학사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우리 본당의 신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또 1년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번에 사진을 찍었더니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제 사람답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또 우리 역시 다시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과 오늘 마련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갔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1학년 들어간 이라원 젤바로 신학생 앞으로 불러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등치는 또 남산만한데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사제상을 발표하라는 주인 신부님 말씀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 열정을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신학교 지원 계기는 목사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목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를 하면서 성소를 느꼈습니다. 이사를 작정하시는 신부님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신부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도 사제직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미래에 대한 진로의 어려움 없이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함을 모르고 예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간절한 만큼 필요한 노력도 있어야 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투정 부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일반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좌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나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어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졌고 이 친구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이 친구들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주님의 모습을 보다 분명히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제 자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주님을 알게 되자 주님을 원망하였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한 저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저의 성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신학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학교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하고픈 열망이 더욱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3수 만에 신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 합격한 후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목표가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사제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막연히 사제가 되고 싶다는 열정적인 마음이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제가 되고 싶은가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학을 목전에 두고서 저만의 사제상을 찾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중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곧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그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도 이 장점을 잘 살려 모든 신자분들의 가족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제가 되고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곳에 소금을 뿌리듯 곧 올바른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제가 되기 위해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걸어나가는 길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많은 기반과 넘어짐이 있을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서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있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자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돼서 사제로 죽는 날까지 제가 꿈꾸는 사제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신부님께서 사제는 영적인 치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사제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상수까지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주님께서 저를 올바른 길에 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저의 주인공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으셨죠? 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세 번씩이나 신학교에 우리 시 가족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그 우리 늘 기부쟁이라고 그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진지하게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숙고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무서우하게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해내는 모습이 정말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주 믿어올 정도로 우리 나온이 아주 잘 했는데 여러분들 더 열심히 더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마치고 뭐 지금 몇 학년에 군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에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저 거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제 본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제단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빕니다. 군에 갔다 오고 또 신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은 아마 나무도 산이 아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산이 빠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우리 4학년 네오신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생활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청빈을 진정 삶으로 구현해내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느낀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지난 학기에는 신학교 기숙사의 침실문 밖 앞에 하느님 나라와 위로움을 찾으면 세상에 세상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을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말을 새기니 제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섭리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었고 모든 일이 주님 뜻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학교 공동체의 주요 부서 업무를 저희 학년이 맡아오는 해입니다. 그렇게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학과 강의와 졸업 논문 작성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와 과제들이 몰려 제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순간에는 자연스레 제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의 손길이 바로 제게 다가옵니다. 묵상기도 중에 직접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또 선후배의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학교의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하시며 저를 가르치십니다. 저의 의지보다는 하느님께 의탁함이 훨씬 낫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의 고집과 욕심, 의지를 모두 비우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청빈의 자세라고 알려주십니다. 제 성소에 들기 청빈한 삶의 의미는 이제 물질적 비움뿐만이 아닌 마음의 비움으로 나왔습니다. 기도 안에서, 삶 안에서 청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청빈한 사제가 되려 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유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청빈이라는 주님의 섭리를 삶으로 실현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착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내주는 빵이 되려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신학교 입시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아무래도 신학교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은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높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제게 주님께서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 느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사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물적인 도움뿐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전 대학에서 아동복지학을 강의해 주시던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간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삶의 역경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려 합니다. 그들이 치열한 삶의 근래에서 벗어나 진정 하느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위로하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구절을 몸소 실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기반을 쌓기 위해 졸업 논문으로 인간 행복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회복지와 외에도 영성신의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물 속에 서 있어도 손을 마주 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청빈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빈 속에 계신 주님을 삶으로써 증거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주님 뜻에 맞게 이루어낼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제가 되기에 앞서 주님의 모범을 잘 따라가는 참 인간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삶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그 신학생들 둘 다 발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학교 생활 동안에 신학생들의 삶의 목표는 사제가 되는 것, 거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너무 지금 어떻게 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거 아니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많이 있는데, 신학생 두 분 다 여기서 발표할 때 나는 이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내가 지금 신학교 생활에서 내가 사제가 되는 게 그게 나의 최대 목표가 아니라 사제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성숙한 아주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중에 베네치아 근처에 마돈나 델 포볼로라는 성지에 가서 여름 요때 때면은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주교님 한 분이, 대주교님이 추기경님이 계셨어요. 추기경이 돼가지고 거기서 개인 피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개인 피정이 끝나게 되면은 베드로 대성당에 가가지고 이제 추기경으로 소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기경님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동양에서 신부 하나가 거기서 지내면서 뭐 나도 같이 미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조용히 나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머리에 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복해서 앉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손잡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언젠가는 저 친구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일꾼들로서 우리에게 감복해 주는 것.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신학생들 이번에 열심히 준비하고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가고 돼서 그러고 죽겠어요 지금 말이죠.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한 사람 예외 없이 50분 정도
김밥하고 간단한 음료 준비해 놨는데 같이 모두 배부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미사 끝나자마자 여기서 함께 기념자료를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실 때 나들 제대로 오려고 하시면 저 위층에서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하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갈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공원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껏 복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원성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성가 215번입니다. 몸과 피를 바라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가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방송에 보이지 않던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나님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외롭게 하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성전 마리아가 그의 베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산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남미 같은 데는 워낙 시군림이 적고 또 땅이 넓어가지고 아마 비행기를 타면서 성사를 집행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사대가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통계마다는 틀리긴 합니다만 560만 명의 신자가 있음으로써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이렇게 되고 신부님의 숫자가 5,162명으로서 신부 한 분이 1,112명의 신자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천교구는 8만 8천 명의 신자가 있고 그래서 도의 인구로 봐서는 7.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보다도 떨어져 있고 전 세계 17.8%보다 많이 낮은 프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신자를 더 늘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7.8%에 해당이 됩니다. 신부님의 숫자는 추천교구에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는 신부님 한 분이 785명의 신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만 한국 천주교 2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김등원 신부님이 처음 신품을 받고 그 후로 1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170년 동안에 배출된 신부님의 숫자하고 개신교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그 목사님의 숫자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신부님이 배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본당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지금 2020년이면 합주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9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12분의 사제가 배출이 됐습니다. 아마 8년이나 9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저희 본당의 마지막 신부님으로는 지금 1994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관옥 선정하신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배출이 되시고 지금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두 분의 신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학교는 학부 4년, 대학원 2년, 또 부적금 1년 그래서 모두 7년의 긴 세월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또 신품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당에는 지금 성소후원회에 처음 2011년도에 가입하신 분이 117명으로 그때 신입하신 금액이 전부 1,600만 원이 기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보면은 1,120세대 중에서 166세대가 이 성소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1년에 920만 원씩 이렇게 성소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상당히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교회가 우뚝 서려면 지도자가 우뚝 서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애미 고객들이 애미 모임 갖고 멜론을 멜론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그 멜론을 많이 가져왔는데 원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그 맛은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원하시면은 집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좌신님이 저 성단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사 끝나고 퇴장 선거하고 제가 얼른 들어가겠어요. 들어갔다가 얼른 나올 텐데 성단 끝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제대 여기에 전부 올라오셔가지고 전부 뒤에서 사진 찍으니까 얼굴 다 나오게 그대로 쓰고가지고 소방관 분들도 사진 찍고 나가서 같이 김밥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디로 가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존경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 25번입니다.